자, 그럼 우리 이제 차 타고 어디 딴데 가볼까? 아니, 내가 그 가오슝 검색했는데 진짜 큰 거북이 있대. 그거 보면 장수한대. 우리 형들 건강 진짜? 셈이 봐, 벌써. 야, 야, 이거 바꾸라, 이거 프로그램 이름. 행운 따라잡기 뭐 이런 걸로. 송원을 빌어. 너 그렇게 안 믿으면 또 걸린다, 너. 맨날 뭘 빌러만 댕기냐. 그 시간에 운동을 해. 맨날 빌러만 댕기. 야, 그거 살아있는 거북이야? 살아있지, 바다거북이. 어? 근데 진짜? 바다거북이? 어. 나 바다거북이 보고 싶어. 물속에서 보는 거야? 너 씨, 거북이로 옛날에 돈도 많이 벌었잖아. 거북이로? 거북이로 돈을 많이 거북이 벌어. 흉내내가지고 돈 많이 거북이 흉내로. 벌었어. 야,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그래, 해야지. 그거는 뭐라 하면 되냐? 아, 그런 것도 해야 돼? 어, 그럼. 거북이 알라키. 그래. 어? 알았어. 근데 그 물에서 노는 거 아니야? 그게 물에, 물에서 해야 돼? 물도 있어. 그럼 좋아. 물로 거기 간다고? 맛있는 것도 많아. 그걸로 가자. 보자 그럼. 가자. 가자. 그래, 그래. 본격 샤머니즘 프로그램. 택시를 부를게. 어디로 가라고 인규야? 동류 페리 터미널 가서 배 타야 돼서 배 타야 돼서 어? 배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 또? 배를 타야 된다고? 뭘로 뭐? 그 소류구. 소류구. 그리고 조금 배멀미할 수 있어서 내가 멀미약도 준비했어. 진짜로? 진짜네? 진짜로. 이거 티켓도 내가 다 예매한 거야. 배를 오래 타? 20분인데 파도가 엄청 세대. 그래서 꼭 이걸 챙기라고 진짜? 했는데. 아, 진짜? 빈속에 먹어도 돼? 아니, 미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다! 이거야? 왔다! 왔어! 아, 세가 좋은 차 불렀다! 와! 야, 이건 얼마요? 앞에 세 명 타라. 아유, 아우. 오우, 시원하다. 시원해. 오우, 시원해. 나는 되게 웃긴 게, 이런 걸 너무 믿는 게, 우리 둘째가 밤마다 닭이 쫓아온대. 꿈꾸면서, 아기 때. 그래? 왜 닭이 쫓아오지?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 또 닭이 쫓아오는 꿈을 꿨대. 그리고 막내딸이 생겼잖아. 막내딸이 닭띠였어. 태몽을 둘째가 꿔줬네? 둘째가 꿔줬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몇 번 겪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의 행운을 믿기 더 시작한 것 같아. 나 우리 개그콘서트 할 때 형, 개그콘서트 할 때 몰랐는데 나이트클럽 일하니까 우리가 연예인 같았거든. 진짜로. 동민 형이랑 나랑 나이트클럽 같이 일했는데 둘이? 어. 야, 얘 춤도 안 추고 얘가 뭘 해? 춤췄어. 아이고 월요 돈 벌라고 그거 참. 반응 되게 좋았어. 반응 엄청 좋았어. 나는 준호 형이랑 반반 뛰었거든. 맞아. 근데 사장이 김준호 씨 너무 못한다고. 내가 나머지 다 뛰었어, 준호 형 것까지. 쌍방으로 흔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계속했어. 생각해보면 그거 왜 했나 몰라. 그리고 그걸 해야 뭐 연예인 같은 이런 느낌도 있었어. 그때는 포스터에 딱 그게. 맞아. 동네에 있어야지. 나는 와이프 승무원 시절에 그 팀 회식을 어디 나이트에서 한다는 거야. 연애 시절에. 찾아갔잖아. 왜? 찾아가서 그 팀 회식하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 대단하다. 형 표정이 상상이 간다. 부킹 못 나가게. 동료도 되게 싫었겠다. 아니, 되게 좋아했어. 진짜? 내가 다 썼어. 연예인이니까. 만약에 형, 형수님이 그 팀 회식이야. 형이 없었어. 부킹을 갔는데, 우리 테이블이야. 그나마 누구랑 부킹하는 게 나아. 이거 우리 와이프 문자 게임 할래? 재밌다. 재밌다. 지금? 해보자. 지금 해볼까? 멘트가 정확해야 돼, 이거. 만약에 나이트에서 부킹을 한다면
나 빼고 누구랑 부킹하고 싶어? 여보, 당신이 결혼 전에 솔로 했던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다면 나 빼고 4명 중에 누구랑 부킹할 거야? 꼭 골라야 돼. 보냈어. 보냈어. 나 빼고 4명 중에 누구랑 부킹할 근데 그 2명이 되고 3명이 될 수도 있잖아. 안 나온 사람이 독박. 안 나온 사람. 적은 사람. 아예 안 나온 사람. 무매력, 무매력. 무매력, 독박. 무매력, 빵편함. 빵편함. 그래. 오케이. 무매력. 우리 한번 뽑아보자. 넌? 나는 우리 인규인데? 인규 왜? 서로 싫어할 것 같아서. 인규. 왜요? 왜? 아니 그냥 안심이 돼. 동민이 형은? 태희 형. 왜? 와이프 답답한 거 못 찾거든. 아 오히려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치면 싫은 게 낫구나. 아 그래? 싫어? 그래 싫은 게 낫네.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바꿀래. 나 세윤이로 바꿀래. 왜요? 왜요? 비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나는 그러면 나도 대희 형으로 바꿀래. 서로 못 알아들어서 되게 무섭다. 서로 딴소리 할 것 같아. 아 웃긴다. 나는 준호 형. 왜? 우리 와이프 결벽증 있거든. 나이트를 더럽게 하고 가냐? 나이트를 깔끔하게 향수 뿌리고 가지? 나이트를 깔끔하게 향수 뿌리고 가지? 어? 아무도 모르지? 아 웃기다. 나는 장동민. 왜? 내 못생긴 사람 싫어하거든. 이만한 사람 싫어. 이만한 사람. 나 왔어. 나 왔어. 봐. 왔어. 봐. 왔어? 봐. 아, 나 이거 이유 먼저 알려줄게요. 제발. 이유 뭐야? 제발. 세윤이 이유 먼저. 제발. 키 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통과네요, 통과. 아, 많이 걸린 거 할걸. 나도 그래봤자 6cm 큰데. 엄청 키 큰 사람 만나보고 싶다. 통과네요, 통과. 예! 그럼 나도 얘기할까? 엄청 키 큰 사람 만나보고 싶다. 김준호 오빠. 이유는? 이유는? 먹고 싶은 안주 다 시킬 것 같아. 식탐 형수님! 오케이. 빠르세요. 유세윤. 이왕 나이트 간 거 날티 나는 사람이랑 놀아야지. 날티 나는 사람. 와. 장동민. 이왕 나이트 간 거. 홍인규. 날티 나는 사람하고 놀아야지. 지민이가 TPO가 확실하네. 어차피 놀러 간 거. 지금 장동민, 홍인규. 세윤은 빠졌고. 나 왔어.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 유세윤. 유세윤 두 표야. 역시 나이트는 유세윤이야. 와, 유세윤 나이트의 남자. 역시.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또 나이트에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밤의 남자. 왔어. 형 이제 내려야 돼. 빨리 알려줘. 빨리. 아니면 내려서 듣자. 만약에 인규 뽑으면 형이네. 와. 형수님 사랑해요. 저를 뽑아주세요. 여기가 어디야? 어? 우리 어디? 여기 저기 터미널. 터미널. 왜 이렇게 비싸? 형 1,150이에요. 와. 1,150이면 5만 원인데? 한 5만 원. 바다 냄새 난다. 아 그러게. 그지 바다 냄새. 여기서 페리 타고 20분 정도 가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뭐 먹고 가자. 그래 여기서 먹고 가자.
야 진짜 빈속이면 더 멀미해. 뭐 먹어야 돼. 수산시장인가? 여기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야 여기 뭐 먹을 거 많겠다. 여기가 대만의 부산 같은 느낌이면 여기가 자갈치 시장 느낌 아닐까? 아 그러네. 어 깔끔하다. 어 식당 되게 깔끔하네. 어 그러네. 참치가 회야? 우와 완전 실해 참치회. 우와 와 회봐 회봐. 참치 아니야 이거? 와 동민이 형 좋아하는 새우다. 우와 새우. 야 여기도 다 식당이 있겠다. 여기 사람 많다 형. 오 그래 그래 여기서 먹자. 오 여 아 여기서 고 할라요. 주문을 QR로 하는 건가 보다. 어 쓰시네. 초밥. 초밥이야. 초밥 좋지. 우리 자리 잡고 천천히 시키자. 요거 갑자기 시켰다가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어 자리 잡고. 파이브. 파이브. 어. Thank you. 어 여기 여기 여기. 메뉴 나한. 아이. 어 좋아. 일단은. 해산물 덮밥하고 다랑어, 도세치, 연어, 연어 뱃살, 어, 막기도 시키고 뭐 골고루 시키게 일단 골고루. 오케이. 어? 역시 식탐맨. 근데 동민이 형 아니면 나니까 너무 많이 시키지 마. 골고루 시켰어.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나아여라. 우리 와이프가 부킹하고 싶은 사람은 김준호님 이렇게 왔어. 어 나야? 어 인기남. 나 이유는 뭐야? 유쾌할 실 듯. 유쾌하지 유쾌하지. 사실 노는 쪽으로는 우리가 좀 세훈이랑 나랑이 좀 그래도. 우리 뭐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니까. 티가 좋네. 그러면 동민이랑 인규랑 결승해야 되네. 아 많은 다수로 할 걸 그럼 둘이 결승이었는데. 이게 운명이야. 아니면 우리가 물어볼까? 그러면 적은 사람이 걸리는 거네? 동민이 형은 내가 이길 수 있지. 에이 저런 추남한테 내가 질 수 있나? 네가 미쳤구나. 그래 해보자. 자 그럼 홍인규, 장동민 둘 중에 누구랑 부킹할래? 자 하나 둘 셋. 버렸어요. 버렸어. 지민이 왔어요 그냥 심플하게. 제발. 장동민 말고 홍인규. 예! 예! 지민 형수. 일단 한 표. 사랑합니다. 아, 잘해준다고. 아, 부킹해서 잘해줄게. 어, 이유도 왔어. 이유 뭐야? 동민 선배님은 연예인이라 괜찮게 생겨 보이는 게 없잖아, 있지. 아. 무슨 말이야? 동민이는 연예인이라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고. 아. 연예인만 아니면 추남인데. 자이씨. 연예인이다 추남을 벗어났다. 역시 추남을 이겼다. 연예인만 아니면 추남인데. 추남이라고는 안 했고 동민아. 연예인이라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 이거지. 가을 남자. 아니 희망 있어. 내가 역전의 명수. 나 왔어 왔어. 왔어 몰표, 왔어. 몰표. 자. 상대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와 이러면 축하드립니다. 와 이러면 1대 홍인규. 홍인규. 아이씨. 홍인규. 아이씨. 감사합니다. 이유. 이유. 춤 잘 추는 거 구경이라도. 아, 그렇지. 아, 형이
위해서 아, 또 형수님 왜 내가 형님 위해서 아, 또 형수님 왜 내가 형님 쳐드려야지 어머니 좋아하신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나이티는 홍인규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나이티는 홍인규죠 아, 나이티는 홍인규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형수님 콘텐츠 좋습니다 형수님 같이 한번 놀아요 즐겁지 장동민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용 주댕이 들어갔던 사람들만 지금 두 번 연속 어?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저희 둘 많이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 행운 하나도 없네 형이 뭔가 막았나 보다 진짜 어 진짜 내가 막았나? 대박이다. 아 근데 아직 잘했어, 잘했어. 대박이다. 아 근데 아직 몰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용의 눈물이네. 아이, 감사합니다. 용의 눈물이다. 용의 눈물. 와 김이 난다, 김이 나. 일단 요거 쉐어로 먹어보자. 김이 나. 와 이건 뭐지? 막기. 자, 얼른 먹어봅시다. 먹읍시다. 와, 잘 먹겠습니다, 동민이 형. 아, 잘 먹을게, 동민아. 맛있어. 야, 대만두 저거네. 해산물이네. 왜냐면 네. 여긴 다 바다잖아. 가오슝이 참다랑어가 유명하대요. 아, 그래? 근데 왜 다랑어라고 안 하고 참다랑어라고 할까? 다랑어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 가다랑어도 있는데 가다랑어는 또 참치가 아니래요. 참다랑어가 참치래. 아, 그래? 네. 그럼 이게 맛있는 거네. 신선하다. 참치가. 야, 완전 고퀄인데? 완전 부드러워. 맛있어. 굴도 신선해. 회가 프레시하다, 프레시. 와,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아, 근데 어디 방 안에 안 들어가고 시장 안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이거 크게 남은 줄 알고 시켰는데 더 지키자. 지금 우리 배 타러 가야 돼. 어? 배 타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몇 시 배야? 아, 이제 12시, 12시. 아, 더 지킬 걸. 진짜 남김없이 다 먹었다. 다 먹었어. How much is it? 지금 회 저렇게 먹고 사실. 얼마 나왔어요? 두 당 12,000. 두 당 12,000. 와, 진짜 싸다. 그렇지. 미쳤다, 너무, 가성비. 가성비가 너무 높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정회장님. 아, 맛있게. 고맙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데서 맛집을 만났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기분 좋게 먹었어요.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자, 페리 타러 가자, 내가 예약한 대로. 채널 S.